13,800원 걸고, 손절가는 13,400원에서 시초가 잡으면 될것 같아. 여기를 이제 지금을 딱 봤어. 지금 딱 봤는데, 매물대가 좀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14,000원대에서 그냥 팔아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14,000원대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14,200원 그냥 뚫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14,200원 얘기했네? 그럼 14,200원, 14,000원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 이렇게 뚫고 올라가니까, 뭐, 여러분들은 14,100원에 파셨겠죠? 딜레이가 있으니까. 정리하세요, 이거. 뭐, 2%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강이랑 수익 정리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도 뭐 장난 아니죠. 초록뱀 이후에 뭐 연달아서 어저께 EID, 이트론, 이화전기, 거래정지 당하고 뭐 하한가 가더니 오늘은 테라사이언스가 박살 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EID와 이트론, 이화전기가 휴센텍을 통해서 원래 2차전지를 초록뱀 가격에 꾸미려고 했는데 거기서 휴센텍이 들고 일어나면서 뭐 다른 쪽으로 루트를 찾다 보니까 하이드로리튬이 된 거고 하이드로리튬에서 다른 쪽으로 또뭐 이렇게 있는 엮여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뭐 테라사이언스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리튬 플러스가 테라사이언스에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제가 1년 동안 세력 관계 추적하면서 있는 자료를 갖다가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연관된 거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크로 증시 시장 흐름 파악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내안의정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크로 증시 시장 파악 흐름을 가입을 하시면은 제가 매일 장마감지향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옵션 만기일 포지션 가격을 갖다가 제가 한달 전부터 여기에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장마감시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예측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테라사이언스 여기 보시면은 뭐 역시나 한계기업이죠. 한계기업이고 제가 2월달에도 영상을 한번 올렸다가 내렸는데 그 내용은 이제 테라사이언스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발자취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제일 뒤쪽에 제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한계 기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여기 보시면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이 잠깐 좋아 보이지만 이 시점에서 과거에 알짜 회사 자회사를 갖다가 큰 차익을 보고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거지 실제로는 뭐 본업에서 매출액은 뭐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고 시가총액도 2,400억밖에 안 되는 회사. 최근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어디서? 블리미 홀딩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CDS 홀딩스라는 곳으로 했는데, 이 CDS 홀딩스가 제가 지서연이란 분이 있고, 지서연이란 분이 과거에 휴센텍에 있었다는 거 어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전 영상에서는 휴센텍에서 이제 주주들에게 알리는 그런 알림 주주서한에 대해서 보면서 지서연이란 분이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제우스 2호 조합, 원영태라는 분이 적었던 글도 올려드렸었고요. 어쨌든 요거를 갖다 주당 3,762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면은 약 400억 정도의 인수를 하는 계약을 한 거죠. 변경 예정 최대주주 여기 보시면 CDS 홀딩스 나와 있고요, 그죠? 지서연이란 분이 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거고 황봉환이라는 분이 이제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분도 휴센텍에서 과거에 사내이사 뭐 이런 임원들로 보면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자산총계 뭐 이런 것들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자, 리튬 플러스 한번 잠깐 보면은 여기 있죠? 리튬 플러스 감사 보고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전웅 박사, 그죠? 지금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 2차전지 시장을 갖다 흔들고 계시는 분. 그럼 여기 지서연이란 분이 떳떳하게 이렇게 8% 지분율로 있고, 뭐 전지훈, 정혜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전웅 박사님과 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정신고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잔금 지급 요건을 갖다 변경을 하는데 정정 후에 보시면은 정정 전에는 배려 조합과 CDS 홀딩스가 같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여기서 배려는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CDS가 100% 하게 돼 있고 대금 지급 조건에 보면은 잔금 70% 중에 200억은 현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발행 전환 사채권을 갖다가 80억 정도 대용 납입을 합니다. 이 발행 전환 사채권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뭐 리튬 플러스나 뭐 이런 쪽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현금이 많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채무 담보 설정 금액이 195억이에요, 19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5억. 195억이면은 와, 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일단은 여기 빌려준 곳이 와이젠 대부, 그 다음에 W 대부 파트너스라는 곳이에요. 요두 군데에서, 와이젠 대부에서 150억,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45억 정도를 빌려준 게 보입니다. 그죠? 날짜는 그래도 1년, 예전에 셀피 글로벌 이런 데처럼 뭐, 한달 계약 이런 건 아니고, 다행히도 1년 계약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담보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대략적으로 담보비율 계산식이 계좌평가 금액에 대출 금액을 갖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아까 보셨지만 뭐 대략적으로 400억 정도에 되는 지분가치 있잖아요. 400억을 샀는데 이게 3726억 요 가치일 때 400억 정도예요. 그런데 195억을 아까 차입을 했죠. 그래서 곱하면은 205% 정도의 담보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140% 일반적으로 그 증권회사가 개인에게 신용반대 매매를 알리는 수준이 140%거든요. 요 140%가 이 담보가치가 273억이 됐을 때예요. 그러면은 160%는 312억이 됐을 때고, 그 다음에 180%는 351억이 됐을 때.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205%면은 크게 좋은 담보비율이 아닙니다. 왜냐면 대부업체에서 지금 돈을 빌렸어요. 은행이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담보비율 설정이 상당히 높아요. 아니면은 이율이 엄청나게 높던가. 둘 중 하나거든요. 둘 다 높거나, 아니면 담보비율이 높으면 이율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이율이 엄청 높고 담보비율이 조금 낮게 잡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대략적으로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3,300원이 됐을 경우에 반대매매가 나오게 되는 게 180%가 도달했을 때요. 그럼 요 구간 자체가 20%밖에 없다는 건데, 이걸 자신있게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초록뱀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리고 어저께 이화전기랑 이렇게 또 배임행령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담보비율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높게 잡았겠죠. 실제로 오늘 요 1.8%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3,3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 테라사이언스의 분봉을 보면은 요까지 내려왔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3,300원 요 시점부터 엄청나게 물량이 내려꽂으면서 하한가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거는 반대매매 맞겠죠? 그리고 그 담보비율은 180% 아래일 때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 요것들 갖다가 한번 다시 보자. W대부 파트너스 제가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상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서 봤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서 나옵니다. 리튬 플러스 보이시죠? 리튬 플러스가 차입금을 빌린 곳이 W대부 파트너스라고 똑같아요. 위치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나오는 곳으로 똑같습니다. 왜 이걸 제가 기억하고 있냐면 네이버에서 W 파트너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생선회 취급하는 곳이라고 나와요. 이게 주소가 거의 비슷한 곳인데 뭐 해창빌딩인가 할 때 11층에 이렇게 있는 건데 같은 그 생선회 업종은 아니겠죠. 그런데 뭐 어쨌든 지도 뭐 그런 걸 오류가 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다 보시면 이자율이 6%인데 이자율이 좀 낮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비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담보비율 아마 180%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청산된 게 50억이면은 다행인데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Y젠이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Y젠이랑 그 다음에 지금 W. Y젠이 또 담보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내일도 분명히 내려꽂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근데 장중에 이게 또 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대해서 정정보고가 나왔어요. 정정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사내이사 지사 뭐 지서현님 뭐 반봉찬님 뭐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거를 좀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테라사이언스에 기존에 있었던 임원들을 다 밀어내고 왜냐하면 어쨌든 블루밍에서 CDS로 바뀌었으니까 경영진의 교체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뭐 현재 리켄텍 대표에다가 뭐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은 뭐 CDS 올딩스 대표이사 아까는 황봉화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지서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리튬플러스도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최대지주 지분이 그 김지수라는 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 김지수라는 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리튬플러스의 과장이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현혹을 시키는 게 조금씩 있다. 뭐 최경석, 백경아 뭐 이런 분들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머지 분들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위에 있는 것들 서민영님이 하는 걸 좀 봤더니 엠코바이오라는 곳이 있길래 딱 봤더니 이거 그냥 부산에 있는 대학로에 있는 대학에 있는 그냥 연구소에다가 주사를 그냥 주사를 하나 걸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반봉찬이란 분 축전지 제조업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이 건물 안에 2층에 그러니까 2층이 한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에 한 호수예요. 한 호수.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을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테라사이언스가 추정을 해봤을 때 반대매매가 세게 나왔다. 그리고 지금 지서현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부업체랑 연관을 해봤을 때 리튬플러스가 결국은 관여해 있다.
왜 리튬 플러스는, 리튬 인사이트는 하이드로 리튬에서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하이드로 리튬이랑 어반 리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 테라 사이언스까지 진행을 하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뒤에 제가 테라 사이언스 과거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엮여있는 그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절대적으로 끝까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력 지도를 한번 보면은 우리 장난 아니죠? 지금 파란 색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여기 있는 이 EMNI 이것도 오늘 한가 갔어요. 한가 가까이 갔고 뭐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말할 것도 없이 한가 가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 ENMI가 걸렸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연한 에너지도 무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테라사이언스가 여기 아래 보면 여기에 엮여 있죠. 여기에 엮여 있는데 이게 지금 휴센텍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리튬 플러스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다음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타겟은 분명히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를 갖다가 후려치고 있으니까 얘들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탈하다 보면은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은 본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뭐 이런저런 방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왜 핫다를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수익을 내세요. 수익을 내세요. 가디언즈 단타클럽 10만원이면은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이면은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 나와있죠. 옆에 있는 거 다 선생님들이 확인하시고 제가 문자 보내주셔도 다 확인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 가디언즈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뭐 세력지도 제가 1년 하는 동안 단 6개월 만에 170% 이상의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이 VIP를 하시면은 매도 포지션이나 여러가지 시장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해드리면서 헤지 이용해가지고 수익률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저에게 강의를 배우셔가지고 쓸데없는 투기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시드 있으실 때 저에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가족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거 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가족의 꿈을 가지고 베팅하지 마세요. 베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족의 꿈을 모두 파괴시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고 워렌 버핏처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처럼 헷지하면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수익률 꾸준하게 쌓아나갈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간타클럽 비용 받는 만큼 확실하게 하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테라사이언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원래 이까지 내려갔던 엉망인 종목이 이렇게 또 테마를 타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죠.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요 부근에 이제 지서연이랑 그분이 CDS 홀딩스로 들어왔어요. 왜냐면 리튬 플러스로 들어오면 될 거를 갖다가 CDS 홀딩스로 들어온 것도 이유가 있겠죠. 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지만 요즘에 네티즌 수사대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를 갖다가 이만큼 급등을 시키면서 차익을 봤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차익을 봤을 겁니다. 차익 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한 번 더 디뎌서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검찰이랑 지금 여러 가지로 다방면 움직이면서 초록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화전기 이트론 그 EID 들어가면서 휴센텍마저도 지금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뭐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뭐 AT 세미콘, 리더스 기술 투자 전부 다 지금 AT 세미콘 특히나 어반리튬이랑 완전히 연관이 있는 회사인데 AT 세미콘은 이미 대표가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장난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담보 비율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올리지 못하고 그냥 바로 내려치는 이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원금 매수이 될까요? 쉽지가 않겠죠. 지금 뭐 적어도 그래도 400억 중에 195억 정도를 갖다가 차입을 하고 나머지 205억은 여기 CDS가 넣었는데 이건 완전 잘못된 투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범죄가 혐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그냥 금융감독원의 이제 공시된 내용만 봐도 이름 올라오는 것만 봐도 뭐 아무런 그게 없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범죄 혐의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주가의 형태가 사실상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다라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요 펀드매니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펀드매니저 자격과 그 다음에 등기이사 지금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에서 이것도 국가에서 내준 거예요. 사단법인 그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공인된 이 문견우에게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컨설팅 제가 받는 컨설팅 비용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펀드를 하는 수수료 1%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뭐 VI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용이 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고액 자산가들만 가입을 할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가입을 하면은 모든 부분을 바꿔드리고 제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을 납입하시는 만큼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을 유리하게 진행을 해드릴 수 있고 실력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꼭 저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테라 사이언스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테라 사이언스가 과거에 어떤 식의 기업들과 연관이 있었고, 뭐 과거에 있었던 과정들에 대해서 좀더 보시고 싶으신 분은 뒤쪽 영상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테라 사이언스, 블록체인 기업 소켓 게이밍 인수를 했다. 어쨌든 게이밍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까지 넘어왔어요. 그죠? 요거 안 되고 친환경 안 되니까 바이오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는 걸 봤더니 홍코펩 요게 지금 얘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자회사의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오엑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애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HLB 세력지도에 연관되어 있는 HLB 그죠? 매직마이크로 이거는 이미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거래 정지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되어버린 그런 회자.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종목들만 투자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테라사이언스, 옹코펩, 미바이오투자 명령 수혜기대. 뭐 기대해봤자 안 되죠, 그죠?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등의 뭐 글로벌 제약사와 병용 임상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 이거 뭐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이런 거는 뭐 일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자, UCI가 나옵니다. UCI 손자회사 옹코펩 내년 코스닥 상장 본격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년 12월 30일, 21년 초죠. UCI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정지 당했죠? 거래정지 당하니까 온코펩이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어디로 와야 주가 차익을 보겠어요? 자, 온코펩, 테라사이언스 받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테라사이언스가, 아, 그래, 우리 친환경이랑 그 가상화폐랑 다 해봤는데 주가에 크게 의미가 없었어. 이번에는 바이오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0억 프리규모 IPO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UCI 이렇게 쳐보면은 이름을 MIT로 바꿨죠. UCI일 때 옹코펩으로 당했던 사람이 지금 테라사이언스 여기 와서도 옹코펩으로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옹코펩보다는 바이오엑스였으니까. 자, 그러면 바이오엑스에 대해서 UCI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MIT 주식회사 바이오엑스 지분 매각을 했다. 24억 규모밖에 안 된다요. 24억. 그죠? 요거를 갖다가 뭐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금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UCI, 한국형 그린 수소나 산유화, 이렇게 쟁거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하냐고? 바이오엑스에서 하고 있어요. 바이오엑스에서. 바이오엑스에서 무려 온코펫뿐만이 아니라 수소도 있어요. 수소. 아까 우리서 많이 봤죠? 친환경 에너지를 하는 우리의 건설 중장비, 테라사이언스. 요거는 똑같죠? 근데 이 바이오엑스의 가치가 수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24억밖에 안 됐다. 이거 뭐 보면은 이거 뭐 동네 이제 창고에서 그냥 사진 찍은 느낌 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나옵니다. MIT에 보면은 과거의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2014년 6월 30일에 권순백 씨라는 분이 주식을 갖다가 사고 판 내역이 나와요. 자, 65년 9월 17일생. 근데 이분이 어디 있었느냐? 자, 임원 현황 보이시죠? 테라사이언스. 여기 블루밍 홀딩스 대표이사 권순백 씨. 65년 9월.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대표이사가 되신 지 무려 4년이나 됐다.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판토스 홀딩스 측이 UCI 지분을 갖다가 뭐 1년 동안 보호 예수를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또 교육 사업을 갖다 주요 사업을 했대요. 아까는 우리가 수소 바이오였잖아요. 수소 바이오. 그죠? 그런데 여기는 또 UCI는 교육이네? 그리고 회계 처리 위반으로 상장 폐지를 받았네. 중국사 핫한 마스크팩 주가는 어디냐? 리젠. 리젠이 어디였느냐? 리젠 이후에 이름이 UCI로 바뀐 겁니다.